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거나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5센트 더 오를 수 있다는 발표입니다. 캐나다 에너지사 대표된 맥티그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악화되고 캐나다인들이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5월 롱위켄드를 준비함에 따라 다음 주에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센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캐나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$1.97로 상승하고 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은 리터당 평균 $2.06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. 밴쿠버는 리터당 $2.22, 빅토리아 주민들은 리터당 $2.17, 몬트리올의 운전자들은 리터당 $2.07, 세인트루이스의 가격은 리터당 $2.07입니다. 그러나 맥티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까운 장래에 끝나더라도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스 가격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.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석유 산업을 짓누르고 있던 수급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도 공급과 수요가 적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맥티그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여름 시즌은 기름값을 더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여름 동안 휘발유 가격은 유가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휘발유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또한 캐나다 달러화의 약세를 기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.